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일단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하는 중이고요. 카페 가입,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현재 방송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코딩 지금 돌리고 있으면서 방송하고 뭐 하고 있는 중인데요. i7 같은 경우는 지금 32% 정도 쓰고 있고요. 32기가 메모리를 쓰고 있는데 지금 21%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i7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i5 가지고는 방송하기 좀 어려워요. 자, 견적 요청 진행하겠습니다. 헤라TV라고 합니다. 견적 짠거 유튜브 영상으로 좀 부탁드려요. 그래요. 제가 카페 샀습니다. 이거 내 거예요. 다내 거야, 이거. 자, 26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비싼 거 사시네. 자, 방송 오버워치용입니다. 일단 모니터는 윈도우 추가해주세요. 일단 하나씩 추가하면서 해볼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까끌까끌한 분이시네. 농담이고요. 일단 좀 요청하시는 게좀 많은 편이니까, 그거 맞추려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소프트웨어 들어가고요. 윈도우 10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모니터는 BenQ 2430. 모니터는 BenQ 2330. TN 패널인데 괜찮아요? 게이밍 모니터구나. 자, 봐봐요. 응답 속도가 아무리 1이라도요, TN 패널이에요. 시야 각도 지금 얼버무려 놨어. 시야 각좀 보자. 이거 TN 패널에 일반 시야 각이면은 돈지랄이에요. 이쁜 쓰레기 사는 거예요. 봅시다. 봐봐, 이 새끼들, 아유, 미안해요. 이놈들 얼버무려 놨어. 지금 시야 각도 어딨니? 지금 시야각 얘기 안 하고 있죠, 얘? 시야각이 기본은 170도 나와요. 예를 들면 누워서 보면은 허예. 지금 말이 안 나오네요. 시야각 자체가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다 싶으니까 뺀 거예요, 지금 얘네. 임의적으로 뺐어요, 시야각을. 없잖아요, 봐봐. 지금 보면은, 저이 결혼 허락 못 합니다. 안 돼요. 이 결혼 허락 못 해요. 아, 있어요? 기억이 잘안 나서 미안해요. 자, 보면요. 제가 본거 중에요. OCC PC 주변 기기 쪽에 있어요. 지금 27인치짜리 보신 거였잖아요. 24인치짜리 본 거예요? 24인치인데 43만원이야? 미쳤나 보다. 삼성전자 걸로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고 보면은 얘도 144Hz를 가지고 있는 게이밍 모니터예요. 삼성전자 거고요. 패널이나 봐봐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벤큐 거를 살려고 했던 게 뭐냐면 1그 응답 속도하고 그144를 번 거잖아요. 지금 보여요? 패널 자체도 VA 패널에 광시야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제품이에요. 그죠? 벤큐랑 지금 이 삼성전자 거랑 샘슝 거랑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봐봐요. 화면 곡률. 이거는 커브드니까 그렇다 치고, 24인치 모니터고요. 패널 타입은 VA예요. 응답 속도 1 똑같아요. 벤큐랑. 응답 속도는 벤큐랑 똑같아요. 시야각 보여요? 시야각은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맞아요.
광시야각이면 178도 정도가 나오고, 그냥 일반 시야각이면, 170도. 맞아요. 근데 지금, 없죠. 얘 이놈들이 시야각을 뺐어요. 지네들이 안 좋다는 거 아니까 뺀 거야. 결론은 뭐다? 나쁜 새끼들이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추천할게요. 삼성전자 거고요. 똑같은 24인치. 가격은 잡아요. 비교 눌러놓고 이거요. 가격 더 싸. 선택상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떤 차이인가? 이건 제가 추천해드리는 삼성전자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헤라님이 해주시는 거고. 봐봐요. 똑같은 24형이에요. 패널 종류, 얘는 커브드예요. 얘는 TN, 일반 패널. 24인치부터 시작해서 저가형 모니터부터 그냥 적당한 가성비 제품에 들어가는, 가성비 정도에 들어가는 그냥 패널들이에요. 그냥 기본 패널. 얘는 아니에요. 시야각 없죠? 광시야각. 일부러 뺀 거예요. 자, 해상도 FHD 동일합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 동일합니다. 밝기 동일하고요. 명암비 오히려 더 높아요. 동적 명암비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색 재현율은 얘는 나와 있으니까 얘가 더 좋겠죠. 자, LED 방식의 최대 주사율 144Hz에 동일하죠. 플리커풀이 똑같죠. 게임 지원 똑같죠. 자, 가격이 좀 더 싸요. 어느 걸로 가실래요, 헤라님? 헤라님 말씀 계시죠? 실시간 쪽에 계시는 거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지금 일부러 감추는 BenQ로 갈까요? 아니면 제가 해드리는 얘로 갈까요? 일단 삼성으로 들어갈게요. 원하시면은 BenQ로 가세요. BenQ가 좋다 하시면은 가세요. 오케이? 근데 지금 가격 대비 성능비를 말씀해 준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비를 말씀해 준 거고, 24인치 기준으로 39만원입니다. BenQ가 40 얼마였어요. 그리고 자, 일단 잠깐만요. 자, 예, 웃기장님 들어가세요. 자, 봅시다. 그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계속. 자, 윈도우는 10 해드렸고, i7 7700K로 오버클럭은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오버클럭 안 할 거면은 그냥 7세대 전용 메인보드로 갈게요. Z급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i7 7700K에요. 32기가 램 쓰고 있어요. 아까 인코딩이랑 이것저것 돌릴 때 봤죠? 지금 i7 7700K만 써도 50% 이상을 못 써요. 못 쓰는 상태고 램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하는 케이스 고르는 법이요? 지금 여기 영상은 있어요. 영상 올릴 건데 토요일쯤 올릴 것 같은데? 토요일쯤 올릴 것 같아요. 카페 글이요? 가입하시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고요. 메인보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네, 김호띠님 그거 괜찮아요. 박성빈님 지금 제가 녹화 중이니까 좀 이따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저한테 소원 비셔도 저는 못해드려요. 나 메인보드 왜 이거 넣니? 봐, 딴짓하니까 그러잖아. 자, 250 에지원으로 갈 거고요. 7세대 전용 메인보드로 갈 거고요. 메모리 자체는 지금 볼게요. 맴은 32기가로 해주세요. 지금 저 따라오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가격을 좀 낮추려면요. 최대한 잡아드릴 겁니다. 일단 이걸로 들어갔어요. 8기가 램으로 4기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1070이나 1080 가주세요. 1080 일단 갈게요. 왜 그러냐면 가격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당장 맞출 거 아니죠? 며칠 있으면은 이제 1080 Ti 나오는데 한 가격대가 150에서 160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좀 부품 가격이 주춤하는 게좀 있어요. 용등님, 그 필요한 말씀 채팅창에 남겨놓으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1080으로 갈 거고요. 자, 하드는 필요 없고 SSD 250기가. SSD. 자, 960 에보로 갈게요. 960 에보 250기가로 갈 거고요. 사타보다는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나는 제품이고요. 지금 SSD 유저 벤치 기준으로 탑에 올라가 있는 게960 프로입니다. 그 다음이 960 에보고요. 이걸로 갈 거고요. 하드디스크는 없이 가는 거고요. 건빨 감성. 건빨 감성 일단 잠시만요. 예, 얼른 저 용드님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세요. 다음에 또 봬요. 자, 대형 케이스 걸로 들어갈 거고요. 대형 케이스 쪽에도 건빨이 있어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맨날 맨날 챙겨봐 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자, 건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있어요. 얘로 들어갈 거고요. 모니터 윈도우 들어갔고, 쿨러는 일단 빼놓고, 현재 가격만 봐서 260이 넘었어요. 그죠? 현재만 봐서 260이 넘었어요. 왜 넘었냐면은, 지금 1080간 것도 있고, 그리고 32기가 램을 간 것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투지님 얼른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제가 32기가 램을 끼고 있어서 1060 6기가를 쓰는 거예요. 돈이 안 돼서 견적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내리기에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80이랑 1070이랑 가격 차이가 55만 원 정도가 나요. 근데 그만큼 성능비가 확실하기 때문에 오버워치 방송하실 거라면은 1080 가시는 게 좋아요. 16기가? 그래요. 일단 좀 16기가로 낮춰볼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이 받쳐줘야지 램도 쓰는 건데, 제가 32기가를 쓰면서 느끼는 거지만, 널널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32기가가.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만족이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저는. 자, 그럼 일단 12만원으로 내려서 돈좀 세이브 시켰어요. 10만원. 이걸로 이제 쿨러랑 CPU 쿨러랑 살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은 260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260 넘었네? 그러면 돈더 지르는 거야. 가 되면은 진짜 소형차 사러 갔다가 이것저것 옵션 넣으니 중형차 값 나온다는 말이 그게 그래요. 맞아요. 헬로브 프레임입니다. 저는 헬로브 프레임이라 불러요. 헬로브 프레임으로 넣었고요. 자, 지금 현재 파워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격대 좋은 걸로 들어갈게요. 지금 700W 이상 쪽으로 뽑아내야 되는데요. LX라고 있어요. LI는 좀안 좋고요. 전격 출력은 700 정도 잡히는 거에 얘 말고 LX라고 있어요. 플러스 스탠다드 인증 받은 제품이고요. 자, 잠시만요. 램은 왜 항상 삼성 걸로만 가시나요?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짱짱맨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가성비가 좋아요. 다른 거보다 15,000원 싸요. 다른 것들보다 15,000원 싸. 다른 것들 10만원 할 때요. 삼성은 85,000원이에요. 두개 사면은 3만원 싸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견적에 여유가 있으면 감성 넣기 위해서 다른 걸로 가는데요. 감성을 좀 배제시키고 견적에 최대한 맞춰드리는 거는 삼성전자로. 그래서 지금 이 헤라님 견적도 삼성전자로 간 이유가 가격대가 지금 260에 딱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세이브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만 같은 경우도 700W고요.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스탠다드 인증 제품에 700W 다 받은 제품이고요. 그래서 가성비 쪽으로 들어갔고요. 없죠? 그래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파워까지 들어가서 256만 원이 나왔어요. 자, 쿨러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쿨러마스터 하이퍼 1, 2를 사고 마이크로닉스 쿨러를 4개 사서 2개는 대양 케이스 문라이트 상단에 끼고 하이퍼 1, 2 장착할 수 있나요? 지금 제거 제가 쓰는 그 쿨러가요. 얘예요. 하이퍼 1, 2 쿨러예요. 얘를 써요. 제가 얘를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얘를 빨간색을 띄고 파란색을 양옆에 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헤라님 보시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뗐다 붙였다가 할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가 그 차이기 때문에요. 그 언제든지 그 원하시는 색깔로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마이크로닉스 쿨러를 사서 낄수 있냐? 가능합니다. 그죠? 가능한 거예요. 봐봐요. 상세 설명서를 잘 봐봐. 자, 쭉 봐요. 쭉 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낄수 있나 없나? 봐봐요. 얘 떨어져 있잖아.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 어디 있니? 그림이. 여기 있다. 지금 얘는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쿨러만 띄워놓게끔 되어 있잖아요. 쿨러만 띄워놓게끔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그 쿨러 사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120ml짜리예요. 120ml짜리니까 마이크로닉스 걸로 빨간 거 사야겠죠? 빨간 거. 14개 LED가 아니고 15개 LED로 상단에 두 개가 들어갈 거고요. 쿨러마스터 걸로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가 빨간색인데 가시는 거예요? 뭐 원하시면 가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냅두는 거고, 이거는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한 맞춰드린 게 260이에요. 최대한 지금 이게 최대한 뽑은 거야. 이 상태에서 램도 예, 고마워요. 다음에 또 봐요. 카페 글을 어떻게 써요? 뭐 어떤 글을? 자, 헤라님, 그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맞춰드렸는데요. 메모리 같은 경우도 LED를 넣고 있어요. 용욱씨 다음에 봐요. 조립은 돈 2만 5천원 주면은 조립해서 와요, 김오띠님. 네프로스치님 바로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헤라님, 이 메모리를 할수 있어요. 그 LED 색깔로 갈 수가 있어. 그 부분도 해드릴까요? 답변 좀 해줘요. 계시나? 계시죠? 뚜꾸님 고마워요. 그 답변 좋네요. 헤라님 계세요? 네, 그러면은 LED를요, 어떻게 보는지 알게요. 지금 삼성전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게일 쪽으로 가면은 제품 분류는 DDR4고요. 동작 클럭은 지금 19200이기 때문에 2400. 이걸로 가게 되면요. 메모리 용량 16기가로 잡게 되면은 검은 지금 현재 검은색에 빨간색을 원하셨던 거잖아요.
검은색에 빨간색 있죠? 19200클럭까지는 검은색에 빨간 LED.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 들어오는 걸로 해서 두개 들어갑니다. 대신에 14만원이었던 게 17만원이 됐죠? 그래서 가격은 265만 8천원. 이렇게 딱 깔끔하게 현금가로 나왔어요. 뭐 이거 카드 최저가로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 돈또 추가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잡아드렸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견적을 짜드렸고요. 자, 보자. 건빨 감성으로 오버워치 방송하신다고 하셨던 헤라님이시니까 일단 이렇게 해드렸고요. 1080 최대한 지켜드렸어요. 삼성전자 144 Hz 모니터 사용. 아,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기 때문에 엔간하면 1080 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사용. 오버워치 방송용 컴퓨터. 헤라님이시죠? 예, 헤라님 견적 이렇게 내드렸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마무리할게요.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렸고요. 구독 부탁드리고 카페 가입 부탁드릴게요. 고마워요. 헤라님, 고마워요. 사랑해요.